자, 우리 여러분들 4월 모의고사에서 아마 문법을 선택한 친구들은 문법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낸 문제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냈다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보여드릴 것이고, 그동안에 문법을 지금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암기 위주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무조건 암기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기본 개념 이해를 토대로 응용할 수 있는 힘을 묻는 거구나. 그럼 제가 이제 설명할 때마다, 아, 이때 응용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 것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용언의 사이가 뭐가 있는지, 어간 어미가 뭔지, 암기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어간은 어디까지, 그러면 어미와 어간은 어떻게 나누는지 등등 이런 논리들을 이해한다. 그래서 제가 암기라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개념, 폭넓은 이해. 근데 그 개념 이해라는 게 단순히 뜻풀이가 아닙니다. 그걸 토대로 주어진 사례들을 응용, 분석할 수 있는 논리적인 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번 제가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있는 문제용과 동일하게 이렇게 제시문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라면 굉장히 빠르게 읽으면 되는 거고요. 모르는 내용이라면 꼼꼼하게 독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는 내용이라고 해서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는 내용일지라도 분명히 새로운 내용이 나오거나 수능에서는 변형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모의고사에서는 그냥 나올 수는 있지만, 수능은 반드시 뻔하게 아는 내용을 지식으로 물으려고 지문까지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가원 모의고사나 이런 모의고사와 수능은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고, 일단 독해하는 걸 정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용언의 어간에 여러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현상을 용언의 활용이라고 한다. 다 알죠? 이 정도는?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가리키고, 다 알죠? 어미는 어간 뒤에 결합하여 여러 가지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요소를 가리킨다. 알 거예요. 어미는 그것이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 어마로미와 성화로미. 다 알죠? 선어말이라는 거 어말 앞에 온다. 이제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데피니션은 선어말은 어말 앞에 오지만 이 조건을 가질 때만 선어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두 조건이 바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을 때만 선어말 어미라는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선어말이라는 건 어말에 앞에 왔다고 무조건 선어말이 아니라는 거 역시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노린 거고요. 어말 어미는 용언의 맨 뒤에 오는 어미이고,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나타나는 어미이다. 가령 사례. 알면은 사례도 빨리 지나가세요. 이 내용을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사례는 꼼꼼히 보시고, 가령 나는 물건을 들었다라는 문장에서 들었다는 어간에 들다, 예. 자, 선말 어미의 어세, 어말 어미 다가. 그러면 만약에 선말 어미냐라고 물었다면, 다 앞에 오지만 동시에 어시라는 게 과거 시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선어말이다라고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가 결합된 용언이다. 어간과 어미의 결합 관계를 기호화하여 어간을 X, 선말 어미를 Y, 어말 어미를 Z라고 할 때, 제가 문법할 때 좋아하는 그렇게 기호화하잖아요. 의문을 할 때나 뭐할 때나 기호하는 연습을 하세요. 요즘 이런 추세로 가거든요. 어간의 하나의 어미만 결합된 용어는, 그러니까 어미가 하나만 됐죠. 어간의 둘 이상의 어미가 결합된 경우는 X, Y, Z죠. 그랬을 때 이때 Y는 선어말이 되겠죠. 이거는 어말이 되는 거고, 됐죠? 어간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린 여기서 일단은 기역에서는 어간 플러스 어말 어미로 되어 있는 거고요. 니은은 어간 플러스 선어말 플러스 어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디귿은 어간 논리로 보라는 거죠. 여기에 y가 두 개네요. 그럼 y가 선어말이니까 이건 선어말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선어말 1, 선어말 2 플러스 어말어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어말어미 앞에 선어말은 여러 개가 올수 있다. 선어말이 뭐만 된다면 주체 높임 선어말이 시,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나타내는 것만 오면 그게 몇 개라도 올수 있다는 거.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 그러나 선어말이라고 해서 어말음이 앞에 온다고 해서 무조건 선어말은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둬야 할게 뭐냐면 결국 이걸 묻거든요. 자, 제가 문법에서 많이 강조했죠. 우리 용언하면 기억해야 될 거는, 용언이라는 데피니션은, 자, 어간과 어미
니로 화룡, 화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어디까지가 어간이냐를 묻는다고 꼭 제가 강조를 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어근 플러스 접사까지를 어간이라고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형제 낼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 접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접사가 있으면 이미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어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접사라는 걸 알아야 이 접사가 선음한 어미나 어미가 아니라는 걸 여기 또 잡아내야 되는 거죠. 매번 수능 시험에 나온다면 맨날 이거거든요. 이 접사라는 게 선음 아래 들어가냐 엄 아래 들어가냐,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까지 어간으로 잘랐으면 접사까지가 어간이면 나중 뒤에가 선음한 그 다음에 어말이 나오겠죠. 요거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묻는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형, 니은, 디귿을 물었으니까 문제가 있겠죠? 그럼 기형, 니은, 디귿이 있는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답률 1위 문제네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논리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라는 거 보면은 기본형은 일단은 끝내다, 끝내다로 잡았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야, 겟은 내일까지 라는 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그러면 내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끝내는 건 미래죠. 이때 겟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거네. 그럼 미래 시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래 시제 이거는 선 어마럼이네. 그 다음에 습니다가 있습니다. 습니다로 나눠야 되는데, 그럼 이제 학생들은 괴로운 거죠. 여기에 다가 어마럼이고 니하고 습은 선어말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둘 다 다 선어말이 아닌 것은 습이라는 것 자체가 주체 높인 선어럼이 시가 아니죠. 지금처럼 미래, 과거, 현재의 의미가 없죠. 니도 똑같죠. 니도 지금 미래 시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없고 주체 높인 선어럼이 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묶어서 무조건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말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얘만 어말이라고 한다면 그럼 얘네들은 뭔데? 얘네만 어말이면 얘는 무조건 선어말이 돼야 되잖아. 이런 게 논리예요. 근데 선어말이 될 수가 없어. 왜? 시제와 주체 높인 선어말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하나로 묶어야 돼 라고 제가 제 문법 강의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게 분석할 수 있는 힘이라고 했어요. 이 구조는 그렇다면 아까 말했다면 X 그 다음에 Y Z로 결합된 구조죠. 여기에 끝내겠습니다는 X, Y, Z에 속하면 이때 Z는 대화 상대방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이거는 더 일관되겠네요. 어미들에 쭉 있는데 그때 이 어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상대방, 대화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문법적 기능도 있다. 종결음이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바로 풀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럼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여기 어마로미는 문법적 기능에 따라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다 이거 알 거예요. 어미의 종류. 어마어미 진짜 문장을 끝내주면 종결어미. 그러면 이거 뒤에는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연결어미라는 것도 데피니션. 어미는 어미인데 뒤에 오는 문장이나 단어를 서로 연결해주다. 그러면 연결하는데 그 두 개가 서로 대등하면 대등적 연결음. 근데 봤더니 한쪽 문장이 한쪽에 종속되면 종속적 연결음이고, 근데 그 연결한 게 뒤에 오는 둘 다 용언인데 뒤에가 의미가 없는 보조 용언이면 보조적 연결음. 이 정도는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논리상.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전성어미라고 했죠. 이거 논리상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데피니션으로 전성의 뜻은 뭡니까? 성질을 전환시켜주는 어미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미이기 때문에 어미가 붙어있으려면 얘는 무조건 용언, 동사 아니면 형용사가 돼야 되는데 동사, 형용사 뒤에 붙은 어미 중에 전성음이라는 얘는 이 동사나 형용사의 성질을 전환시켜준다? 명사처럼. 그럼 명사성, 전성, 어미라고 하고, 근데 실제 얘 품사는 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명사는 아닌 거예요. 근데 얘가 다시 붙으면서 동사 형용사를 관형사처럼 보이게 하는 거, 그래서 관형사성,
전성어미. 부사처럼 보이게 하는 거, 부사성 전성어미.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구조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종결어미는 문장의 끝에 위치하여 한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하며, 끝맺는 기능, 이렇게.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문법적 기능을 하기도 한다. 대화 상대방, 상대 높임, 아까 뭐뭐 씁니다, 뭐뭐요, 요런 거로 끝난단 말이죠. 요게 아까 말한 높임의 기능 또는 낮추는 기능도 한다는 거죠. 연결어미는 두 문장을 나열, 대조 등의 의미 관계로 이어지는 대등적 연결어미, 여기 있네요. 대등적 연결어미 A. 한쪽으로 인과관계나 한쪽 범위로 종속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앞 문장이 뒷 문장의 원인이나 조건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지도록 이어지는 건 종속, 이건 B가 됐죠. 용언이 두 개 왔는데 본용언하고 보조용언이 나와, 그럼 뒤에 보조용언을 연결한다 라고 해서 보조연결어미가 되는 거죠. 이제 전성어미는 용언이 서술성을 유지하면서, 서술성을 유지한다는 말은 얘 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동사나 형용사예요. 우리가 그 데피니션에서 또 용언의 개념은 동사 형용사는 일단 1. 서술성의 의미가 있어야 돼. 서술성의 의미가 있다는 건 서술의 위치에 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앞에 확실하게 부사나 부사어가 꾸며주면 얘는 동사나 형사라는 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데피니션 중에 용언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간 어미로 구분할 수 있는 예고, 어간은 접사까지고, 그런 다음에 얘가 진짜 용언이 되기 위해서는 서술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부사의 꾸밈을 받아야 돼. 이게 데피니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사 형사에 뭐가 있는지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됐죠? 자, 그래요. 다른 품사처럼이에요. 기능하게 하는 것으로 명사성 전성어미, 관용 전성어미, 부사성 전성어미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한편 선화어미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거나 시, 문장의 시제를 표현하는 것과 같은, 다 설명해 줬잖아요. 다. 자, 그러면 다시 5단계 1위 문제. 여러분들이 분석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끝내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구분했고, 씁니다는 종결어민데 존칭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준비한 게 잘 보세요. 이번 주제는 저희들끼리 준비하다죠. 그럼 이게 이번 주제는 저희들끼리, 이번 주제를 저희들끼리 준비하다. 그럼 얘가 주어고요. 얘가 준비하다라는 서술을 위치했기 때문에 얘는 어쨌든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형을 만들어 준비하다가 간이 되겠죠. 그러면 기는 뭐가 될까요? 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명사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거는 명사성 전성 미가 되는 거죠. 됐죠? 보세요. 2번 준비하기는 X라고 하는 어간 하나 X와 기라는 어말 어미 Z가 결합된 형이며, 이때 Z는 용언을 명사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말은 바로 명사성 전성 미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들어가신, 들어가신의 기본형은 들어가다죠. 들어가다에서 가시다. 주체 높임 선언말 미가 되는 거죠. 주체 높임 선언말이 시가 되는 거고, 기본형을 만든 다음에 들어가다. 그러면 신이라는 것 자체가 어마놈이 아니에요? 신, 슈즈. 아니잖아. 그럼 다시 나눠야지. 근데 이런 거 볼 때는 누가 들어가는가 앞을 보는 거죠. 교무실로 선생님께서 들어가는 거죠. 방금 교무실 들어가신 선생님께. 그러면 선생님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이게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들어가 신의 들어가다의 주체 높임, 들어간 선생을 높이려면 주체 높임이 시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어말 미가 있는 거죠. 이때 어말 어미인데 들어가신 선생님을 꾸민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을 꾸미려면 들어가신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 선생님이라는 명사가 뒤에 왔네. 근데 얘는 들어가다는 동사네. 그럼 명사 앞에 동사가 올 수는 없어. 그럼 이 동사를 명사를 꾸미는 관형사처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때 어미의 이름이 관형사처럼 보이는 관형사 전성 미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신, 이거 많이 틀렸네요. 36.3%. 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들어가다까지가 X, Y가 C, 니은이
바로 관용산 전성 어미. 그러니까 이런 걸 분석을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때 Y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이는 선언말 어미 Y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계신, 뭐 계신은 다 대부분 맞췄네요. 자, 창가 쪽에 계신 분 말씀이죠. 이 분, 이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계시다, 이 계시다라는 것들은 이게 이 사람을 높이는 간접 주체 높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어휘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때 원래는 있으시다 이건데 특수어휘로 바꿔서 우리 주체 높임에는 특수어휘는 예를 든다면 여기서 계시다라고 바꿔요. 그러면 계시다라고 바꿨을 때 자 여기를 어간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다면 계다라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계다가 뭐야? 의미가 없죠. 그럼 얘네들이 어마러움이 얘가 선어말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계다라는 건 없기 때문에 계시다의 계시까지를 어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말 어미로 보는 거죠. 여러분 페이크를 쓴 거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에 쉬니까 얘도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거는 개시까지를 어간 그리고 다를 어말 니은 개시다 그리고 니은 역시 어말 어미인데 분을 꾸미는 관용사형 전성 어미라고 되는 거죠. 자 용언을 관용사처럼 기능하게 한다. 관용전성어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울렸네 라는 거 보세요. 울렸네 이제 욕을 부른 거예요. 답은 결국은 어간에 접사까지 들어간다는 걸 모르면 못 푸는 거죠. 이게 울리다 울리다의 봤더니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 됐네요. 그리고 내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울리다 울다에서 울리다까지를 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간으로 보고 여기 시제를 과거 시제 선어말 미라고 봐야 되고 얘를 말 어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울연내가 울리엇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때 울리까지가 간으로 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종이 울리었다 라고 되었을 때 울리까지 볼 수 있느냐. 왜냐하면 니라는 자체가 선어말이 되려면 미래시제도 아니고 원래는 니가 페이크 쓴 거죠. 미래시제 나는 앞으로 공부를 잘하리라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미래 먹으리라 이렇게 되는데 먹으리라 되는데 여기서 미래 의미가 없잖아요. 미래 의미가 없으니까 얘는 선어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간이 된 상태고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5번을 풀어봤고요. 자 36번 일단은 A가 대등 B가 종속 C가 도조입니다. 이것도 문제 잘 냈습니다. 자 바나나를 먹고 있다죠. 그럼 먹다도 동사 있다는 형용사인데 용언이 두 개 왔단 말이에요. 용언이 두 개 왔는데 정말 원숭이가 바나나를 있다 이게 아니죠. 그럼 있다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먹고 있는 먹다를 그냥 진행형으로서 꾸며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얘는 보조 용언이 되기 때문에 가는 보조를 연결하는 요 코는 보조적 연결 미가 되는 거죠. 이거를 왜 시험제를 냈냐면 페이크예요. 보통 아어 개지 고 라고 보조 연결음이 암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똑같이 고가 나왔는데 왜 다 다르지? 똑같이 어가 나왔는데 왜 다르지? 그러니까 암기 아어 계지고는 무조건 보조경결음이라고 암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어 무조건 보조경결음이라고 암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먹어 눅눅해졌다예요. 그럼 눅눅해졌다는 의미도 있고 먹다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먹었기 때문에 습기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럼 이 문자가 이 문장사는 원인을 묻기는 바로 종속적 연결어미가 되는 것이죠. 형은 빵을 먹고 동생은 과자를 먹었다. 빵을 먹는 것과 동생이 과자를 먹는 게 서로 인과관계로 묶이지는 않아요. 각각이죠. 그러니까 이건 대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문맥상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대등이라는 건 서로 관계성을 갖고 있지 않다. 독립적이고 이거를 동생은 과자를 먹고 형은 빵을 먹었다. 앞뒤로 바꿔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 때는 대등이다 이렇게. 우리는 상대편에게 한 꼴을 먹고 당황했다죠. 한 꼴을 먹었기 때문에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 둘은 또 뭐야? 종속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겁을 먹어버렸다죠. 그럼 여기도 잘 보면 이 버렸다라는 것은 겁을 먹은 다음에 버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때 버린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역시 먹어를 꾸미는 보조적 연결어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조적 연결어미에는 뭐가 되고 가하고 마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종속은 나와 라가 되는 것이고 대등은 다가 되는 것이죠. 대등은 다가 되는 것이고 종속은 나라가 되는 것이고 보조는 가마가 된다. 됐죠? 오케이. 이 문제도 좋았습니다. 다 논리적으로 암기하지 말고 그때 상황에 따라 맞춰라 이런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에는 3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해당하는 것을 기억 리을 중에서 바르게 고른 겁니다. 원격 수업에서 활용하기에 우리말 음성을 한글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 개발자가 쓴 일지의 일부다. 프로그램 원리는 사용자가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시된 자료를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하면 프로그램은 그 발음에 나타난 음운 변동 현상을 분석해 본래에 표기된 자료로 출력한다 라는 거죠.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프로그램에서 일단은 한글 맞춤법으로 표기된 자료가 있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발음을 하겠죠. 발음기로 발음을 하더라도 다시 그것들이 출력이 됐을 때는 본래 표기된 걸로 출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 거겠죠. 확인된 문제. 이 프로그램이 입력된 발음을 본래의 자료로 출력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프로그램에 입력된 발음을 문제를 잘하지 못했어요. 그 발음을 출력 못한 것처럼 보잖아요. 본래의 자료로 출력하지 못한 사례. 그러면 주어를 적게 쓰면 안 되거든. 발음을 본래의 발음대로 출력 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말은 계속 표준 발음하고 상관없이 앞에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발음을 끊어 이것이 끊어지다라고 출력을 해야 된다는 거. 발음은 끊어지다라고 나오더라도 이게 끊어지다라고 나와야 되고 이것도 역시 똑같이 없애다라고 딱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앞에 표기된 자료와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계는 이 표준 발음에 어떤 음운현상이 들어가 있으니 음운현상을 잊더라도 발음은 똑바로 해야지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썩 잘난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한글 맞춤과 맞게 표기된 자료와 출력된 자료를 대조해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 프로그램이 분석하지 못한 음운 변동 현상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문제를 잘 내지 못했고 무슨 소리냐면 여기 얘네들이 전부 다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전부 다 분석하지 못한 애들 중에 어떤 음운 현상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자 그냥 쉽게 낼 것을 여기에 들어있는 그냥 음운 현상 찾아라 라고 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말을 꼬아서 어렵게 내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음운 현상은 제가 말했어요. 음운 현상은 암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발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발음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각각의 발음을 한번 볼게요. 끊어지다에서는 봤더니 니은이 여기로 올라갔고 니을이 탈락한 거죠. 그럼 여기 니을 탈락이 들어있다는 걸 인식을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히어 탈락이 있었고요. 없애다도 보면 업은 그대로 있고 히엇이 옮겨갔죠. 일단은 연임이 된 상태에서 다시 비읍과 히엇 때문에 여기 비읍 때문에 쌍히엇으로 이건 교체가 된 것이죠. 청강 아니거든요. 그럼 이것은 교체가 된 것이고 이거는 탈락이 된 것이고 니은이고 이건 기억이죠. 피부치도 잘 보면 피부치에서 일단은 얘가 얘 때문에 얘가 뭐로 지금 우리가 치읓으로 교체가 된 것이죠. 그럼 여기도 교체가 된 것이고요. 웃 어른에서도 웃더른 시옷이 결국은 뭐로 디귿으로 교체된 다음에 이 자리로 연음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교체가 된 것이고요. 암탉에서 봤더니 자음군 단순합니다. 어쨌든 간에 니을 기억 중에 자음군 단순하지만
니은이 탈락한 것이죠. 그럼 이것은 탈락, 니은에 속하죠. 이 기계가 발음이 들어 이 음운 현상을 이해를 하고 원래 표기대로 써야 되는데 이것들을 인식을 못했다. 그래서 교체와 탈락, 기억과 니은이 답이 되는 거죠. 기억과 니은.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이거를 꼽은 거는 이 문장 자체가 지금 잘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음운론을 몰라서 못 푼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썩 좋은 문제는 아니니까 음운론은 제가 말한 것처럼 예를 든다면 비음한지 또는 된소리 대기인지 또는 구개음한지 등등 이런 것들 전혀 암기하지 마시고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라는 것만 정확히 이해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음운현상 소개한다면 우리 앞 음절의 종성을 X라는 발음으로 놓고 뒷 음절의 초성을 Y라는 발음으로 놓는다면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줘서 얘가 Z로 바뀌었으면 우리가 뭐다? 교체.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줘서 얘가 Z로 바뀌었으면 역시 교체. 중요한 게 음운론에서는 왜 바뀌었느냐가 중요해요. 얘가 영향 때문에 바뀐 거죠. 자, 이게 교체고요. 두 번째는 탈락이라는 건 얘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없어졌으면 탈락. 얘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없어졌으면 탈락. 세 번째는 첨가는 보통 반몸 첨가가 새로 들어왔지만 그거는 시험 내기 어렵기 때문에 모양이 안 보여요. 가장 일반적인 90%는 종성의 X의 자리가 없네? 그러면 니은 첨가. 또 초성의 자리가 이응, 이응이네? 이응? 이렇게 왔네? 그럼 없는 거거든요. 이 자리 비었네? 그럼 니은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종성과 초성의 자리가 비어있을 때 니은 첨가. 그리고 이 X랑 Y가 지금 합쳐졌는데 얘네 둘은 사라지고 새로운 게 왔네? 그럼 이건 축약이라고 하는 거지 유마, 비우마, 구개우마 이런 거 알 필요가 없다는 거야. 거센 소리 내기 이런 거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음운론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3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학생들의 형태가 동일한 두 형태가 하나는 어근, 하나는 접사로 되는 경우 이를 구분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그럼 이런 데피니션을 알아야 되는 거야. 만약에 어근과 접사를 구분하려면 어근의 뜻은 단어의 뿌리이기 때문에 본래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 문장상 문맥상에서 얘가 본래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 단어에 가지고 있는 거 접사는 이 본래의 의미에 붙어서 붙어접이거든요. 이 본래의 의미에 품사를 변화시켜주거나 이 본래의 의미를 강화, 변화 또는 시켜주는 겁니다. 약하든 강하든 이런 식의 기능이 이거고 얘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용언이나 이런 본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접사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구분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례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결과를 분석하고 추가 예시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역시 너무 복잡하게 냈어요. 그냥 단순하게 어근인지 접사인지만 구분하게 내면 되는데 말을 너무 어렵게 내버렸어요. 그냥 우리는 한 가운데 이 한이라는 의미가 하나의 본래 의미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정, 아주 간 정이라는 거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접사고 앞에 왔으니 접두사예요. 이건 이 책에 지은 이 이거는 선생님 이가 접사예요? 아니면 어근이에요. 어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을 지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일단은 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에 속합니다. 근데 똑같은 뒤에 오는 이더라도 접사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손잡이 이런 건 이라는 건 접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앞에 이 책을 지은 사람이라는 우리가 보통으로 쓰잖아요. 이가 그이가 라고 할 때 이는 바로 사람을 나타낸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커다란 알밤을 주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밤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접두사라는 건데 알밤은 그 알밤송이에서 알밤송이가 까지고 나서 나온 알밤이라는 거예요. 밤송이 자체가 아닌 그게 까져서 나온 그렇기 때문에 이 알은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달걀 같은 그 알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벗겨져서 나온 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접두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문맥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문맥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기역은 접사, 니은은 억은, 그리고 디귿은 접두사였습니다. 그러면 자, 말들이 너무 어려운데 일단은 요거 한 번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답을 한번 보면 사례 1에 기역 한을 잘못 알고 온 학생들이 더 적다. 자, 이건 도표를 또 이런 걸 도표까지 보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 기역의 어근, 어근이라고 알고 있는 학생이 10명, 접사라고 알고 있는 학생이 15명이니까 얘네가 더 많죠.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애들이 더 적은 것도, 잘못 알고 있는 애들이 10명이죠. 잘못 알고 있는 애들이 15명, 제대로 알고 있는 애보다 더 적다 이거고요. 그러면 기역 한, 한이 접두사니까 이해를, 비집단의 이해, 너네 잘 모르고 있구나, 비집단. 니네 잘못 알고 그랬잖아, 어근으로. 그럼 내가 다시 사례를 줄게. 똑같은 사례로 접두사를 줄게. 라고 해서 한이 쓰인 예로 한, 복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복판은 복판인데 한, 하나의 복판이 아니죠. 정 가운데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우리가 2번이 됐습니다. 자, 나머지 볼만한 건 없고 여기 3번 한번 볼게요. 이때 2에서 다 이런 거 때려치고 먹 2라고 했을 때 요 2라는 건 접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2가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먹이 같은 경우는 명사와 전미사가 되기도 하고 어머를 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명사와 전미사 암기 안 하더라도 먹다에서 이가 붙어서 명사로 바뀌었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이가 나중에는 먹다가 아닌 다른 게 붙으면 또 부사와 접사가 되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돼요. 요거 알아두시고 만약에 높이 같은 게 높이가 명사와 접사, 진짜 높이를 나타내면 명사와 접사지만 높이 날다 라고 되면 얘는 부사로서 얘는 또 부사와 접미사예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단어의 논리 관계 속에서 얘를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가 논리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나머지도 여기 보세요. 미닷 이, 미닷이. 그럼 여기에 미닷 이도 사람을 나타내는 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접사가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알은 접두사였지만 여기는 알사탕은, 이거는 정말로 어근인 거예요. 사탕이 동그랗게 생긴, 알처럼 생긴. 그럼 알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럴 땐 이거는 똑같은 알이지만 어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잘 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고, 나머지 뭐 적다 이런 것들은 그냥 정신없는 얘기고 이건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맥상으로 이것만 사례들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본 겁니다. 자, 이제 39번 우리가 고전 문법은요, 누누이 말했지만 현대 문법으로 접근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고어들을 물어보더라도 이 고어에 해당하는 현대어를 똑같이 매칭을 시킨 다음에 이것과 최대 동일하게 만든 후 얘의 품사를 물어봤으면 이 현대에 해당하는 품사를 그대로 갖다가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고전 문법은 너무 쉽다, 따로 할 게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불희와 세미를 보니 이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동일한 형태의 주격조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겠군. 그러면 이게 불희, 그러면 이 모음으로 끝났다고 칩시다. 그 다음 세미 같은 건 이거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세 미잖아요. 그럼 이건 이모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거는 가봤더니 샘하고 미음이 내려와 여는 된 거란 말이야. 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현대어를 보라는 거예요. 봤더니 현대어 봤더니 샘이 깊은이죠. 그럼 여기에 샘 이가 돼 있잖아요. 여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 미를 얘랑 비슷하게 똑같이 만들려면 미음이 내려와야 되잖아. 자, 얘를 샘 2로 만드는 거. 그럼 똑같이 2가 오게 만들려면 미음이 내려와야 되잖아. 미음이 내려와. 근데 이 아래 하는 보통 아나 어나 의죠. 여기서는 그럼 아로 하면 되겠네. 아,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돼서 샘 2가 됐죠. 그럼 얘는 자음으로 끝나는 거가 됐죠. 자음으로 끝나는 뒤에 주격조사 2가 온 것이고. 그럼 여기는 불희도 보세요.
불희라는 것도 똑같이 그럼 이로 끝났단 말이죠. 불희가 또 리네. 그럼 여기는 뒤에 중첩조사가 왔는데 안 왔네. 그럼 여기는 불희도 똑같이 뿌 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리 리로 만들었겠네. 그러면 요 휘 휘가 봤을 때는 탈락이 되고 이 리을이 이렇게 옮겨간 거네 라고 맞춘다면 이건 미로 끝났는데 현대 뒤에는 가라는 주격조사가 있잖아요. 똑같이 끝났는데 여긴 주격조사가 없네? 그럼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주격조사가 없는 형태고 얘는 주격조사가 이가 되는 다른 주격조사고 끝나는 것도 얘는 잠으로 끝났고 얘는 몸으로 끝났다고 말해야 돼요. 됐죠? 고전문법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암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바라매와 가라매를 보니 애가 현대국어의 부사격 조사와 같은 기능이다. 그럼 실제 보는 거예요. 자, 바라매가 현대어 바람에 아니 움직이다. 바람에 움직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움직이다는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어 그러면 체언 뒤에 붙었으니까 부사격 조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바꿔서 미음 내려와서 바람 애 똑같이 맞추란 말이에요. 그럼 애가 부사격 조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말에 그치다. 가말에 그치다 라고 되죠. 가뭄에 그럼 똑같이 만드는 거죠. 가, 말, 애로 똑같이 만들어야죠. 그럼 이건 가뭄, 애 비슷하게 만들었죠. 그럼 가뭄에 그치다 라고 했으니 동사를 꾸미는 역시 뭡니까? 부사어라서 부사격 조사. 그럼 얘도 똑같이 부사격 조사가 되겠죠.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현대어로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니 하다가 현대국어와 다른 의미로서 이런 건 답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때 하나님은 여기에 봤더니 여름 하나님 향이 봤더니 열매가 많다고 되니 보통 현대어에서 하다라는 건 어떤 할 행위. 그러면 이 하다가 니 이 하다가 고전에서는 많다의 의미였는데 현대에서는 주로 이게 할 행, 뭔가 행위를 하다는 거. 이거 의미가 달라졌죠. 현대어는 할 행, 고전에는 많을 타. 물음과 발아래를 보니 앞 형태소의 끝소리를 다음 형태소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방식. 왜? 이게 물은 현대어를 보세요. 물은을 현대어로 보면 물은, 물은 돼 있죠. 그럼 물은이죠. 그럼 똑같이 만들려면 니은이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똑같은 거였는데 현대를 비교해보니 얘는 이쪽으로 갔구나. 그래서 무른이 됐구나. 여는 됐고 또 바라래도 똑같이 아까 바라래죠. 그럼 이게 봤더니 현대요. 바라래. 바라래 여기 있습니다. 그럼 바다에를 쓰였단 말이죠. 그럼 여기가 바라래. 이게 바, 다, 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똑같이 애를 맞춰야 되죠. 애를, 애를. 똑같이 애를 맞춰야 되는, 그러려면 일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바, 랄, 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바, 다, 애. 그렇다면 요 니을을 이쪽으로 옮겼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내 힐을 보니, 요건 좀 어려웠는데, 그리고 이런 걸 답을 하지 마세요. 내 힐을 보니 체언이 몸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체언의 끝소리 히읗이 연음되었다. 똑같은 건데 현대어를 또 보세요. 내희. 내희가 있죠. 그러면 내가가 있죠. 그러면 내희하고 현대어 내가가 있습니다. 똑같이 내가 있는데 여기는 가라는 주격조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희라는 게 이게 주격조사인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식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답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주격조사는 내 히읗 그리고 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히읗, 히읗으로 끝나는 이건 체언이에요. 그리고 주격조사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내일을 보니 체언이 몸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이 조사가 몸으로 시작했잖아요. 몸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체언의 끝소리가 예잖아요. 내라는 명사의 끝소리 휴시 연음이 됐죠. 이 자리를 옮겼잖아요. 이 자리를 옮겨서 휴시 연음이 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쨌든 나머지 여러분들은 지식을 요하는 것들은 어렵겠지만 이런 것들은 지식과 상관없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바로 1번으로 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법 다섯 문제 모두 풀었는데요. 기본 개념들은 정확히 이해하라. 개념이라는 건 단순히 뚝풀이가 아니다. 그걸 가지고 상황에 따라 스스로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데피니션을 암기가 아닌 그 특성들 전반을 가지고 데피니션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 응용할 수 있다. 라는 거 명심하시고, 문법 선택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문법이 어려워서 표준 점수가 훨씬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한다면 문법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